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걸크러시 능력 여주 좋아하시나요? 거기다 엄청난 세계관까지 이 모든 게 담긴 명작 아도니스 시즌 1, 2 줄거리 바로 소개할게요. 리아나는 로베르슈타인 백작가 영애로 아빠인 체르노 로베르슈타인의 두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첩의 딸이라서 모두의 미움을 받는 데다 이상하게 엄마까지 그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그녀의 삶에서 검은 그녀의 모든 것이자 영혼이었습니다. 검기가 된 그녀는 왕좌의 아래 들어가 자신을 멸시했던 가문 사람들에게 모두 복수하죠. 그 후 전장에서 숙적인 아르하드에게 끝내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기 전 그녀는 다음 생이 존재한다면 그의 적이 아닌 그의 기사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그녀의 삶이 회귀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그녀는 사람들 몰래 그녀의 호위기사인 카니치와 검수련을 시작합니다. 전생에서와 같이 현생에서도 어김없이 자객이 찾아오죠. 그때 갑자기 그녀의 엄마인 루보니가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세뇌의 권능을 가진 최하급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호루비는 루보니의 친아빠도 아니었고 다 세뇌시킨 거죠. 최고의 신 로베르슈타인은 종말 직전 루보니에게 모든 신력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봉인당했다고 하죠. 그 뒤 깨어나 보니 이 세상엔 신은 없고 인간만 있는 세상에 남겨진 거죠. 지친 그녀는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이아나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그녀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이아나는 발젠타 학술원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옵니다. 검술학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나죠. 비밀이 많아 보이는 정보상 에이지, 집에 사연이 많은 귀족 도련님 헤레이스, 그리고 사투리를 쓰는 타로,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네 사람 모두 검술학부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 후 이아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으로 향하죠. 가는 길에 라오스 신전에 들게 되고 그곳에서 검은 로브를 입은 남자를 만납니다. 분명 아르하드의 목소리인가 싶은 순간 그 남자는 홀연히 사라지죠. 다시 집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파엘라 상단주의 아들인 핀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 핀은 인간과 엘프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 엘프였습니다. 3년 전 핀은 엄마와 산책을 나갔을 때 몬스터를 만나게 되고 엄마는 몬스터에게 끔찍하게 당하고 맙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본 핀은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핀의 아빠에게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나게 되고 위험에 빠진 핀을 이아나가 나서서 구합니다. 나머지 몬스터들은 신전에서 봤던 로그슨 남자가 뒤에서 조용히 죽입니다. 알고 보니 그의 정체는 아르하드였습니다. 이아나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거죠. 아직 이아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 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녀의 잘못도 아닌데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끝내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죠. 이아나는 다시 학술원에 복귀하게 되고 그곳에서 씩씩하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아나와 아르하드, 전생부터 이어진 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즌 6까지 나와 있으니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아도니스 스토리도 작화도 갑벽하네요. 관련 자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